네,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4층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었고 지금 같은 건물 네, 지금 5층에 올랐습니다. 이게 똑같이 KBS 방송국 바로 앞에 있는 네, 학원 건물이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. 이렇게 그 파스텔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, 쭉 보시면 왼쪽으로 방이 구분된 게세 칸이 보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강의실이 보이고, 여기도 이렇게 KBS 방송국이 딱 보이면서 늘 전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입니다. 네, 다시 입구 쪽으로 와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또큰 강의실이 나오고, 뒤쪽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입구 쪽 왼쪽 편에 있는 네,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범어동 핵심 요지 KBS 방송국 앞에 있는 4층 건물이었, 아, 4, 5층 사무실 공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